크로스 이제 센터링을 올려주고 뛰어들면서 네. 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1대1 만들어 놓고 있는 대한 선수입니다. 앞에서 네. 두 명이 이동해 나가고 놓쳤군요. 그 뒤에서 네. 대한 선수가 중앙에서 침착하게 그렇죠. 헤딩으로 첫 번째 네. 골 만들어냈어요. 아주 완벽한 슈팅입니다. 사실은 윤일록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들 것을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코너킥이 바로 대한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골로 연결됐고 이것이 2013년 시즌 첫 번째 개막전에서의 골이 됐습니다. 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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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놨어요. 올라갔다. 골! 대한이에요. 골이에요. 자 이것이 FC서울의 힘이죠. 예. 몰리나가 스피드 완전으로 들고 아디에게 주고 아디. 야 여기서 몰리나 선수의 한 템포 패스 연결. 자 아디 선수가 잡지 않고 바로 낮은 크로스 마무리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도 세게 찬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감각적인 거거든요. 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골네트가 찢어지게 차도 한 점이고 네. 떼굴 굴러들어간 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네. 선수인데요. 지금도 하는데요. 야, 골이 안 되네. 골이 안 되네. 연결해야죠. 몰리나 잡자고 돼. 이것이 FC서울의 진정한 축구인데요. 2대0 센터 자, 저 필드 플레이. 야, 여기서 찔러지는 패스 보세요. 이야, 이런 감각적인 거.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나오는 걸 보시고 살짝 침착 마무리 퍼펙트했어. 오늘 몰리나 네. 한 골 한 도움 지금 네. 몰리나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 경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몰리나 선수입니다. 그래서 몰리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고명진 왼쪽 선수가 됩니다. 고명진 선수. 자, 고명진 벤치의 선수들도 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가운데 주고 조합이 잡았습니다. 대안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대안! 대안 선수. 대안의 득점 선취점 뽑아내는 FC서울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경기 초반에 대한 선수가 수범의 최선을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에 대한 반박을 하듯 첫 번째 골, 귀한 골 만드는 연결 골 컨트롤하고 나서 여기서 완벽한 네. 기회가 됐어요. 네. 슈팅 아 대한 선수 선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네. 2011년, 2012년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던 대한 선수의 결정력이 첫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김추의 땅볼 패스 상대 등지고 있는 대안. 자 지금 뒤에서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유경계의 반칙으로 대안이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아. 2대0 앞서는 서울 대안의 페널티킥. 대안 슛 파네타킥 들어갑니다. 과감하고 재치 있고 감각적인 대안의 파네타킥 성공되면서 네. 네. 3대0입니다. 여유가 있네요. 이 세 골은 너무나 좋은데요. 네. 지금 대안 선수가 뭐 골키퍼 조현우를 완전히 따돌리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3대0입니다. 김진규 낮게 깔아주고 배려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찔러지는 패스 환상적이었고 고현 선수 이런 패스 여기서 대한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K리그 득점왕입니다. 아니 이거 네. 어떻게 네. 좀... 자 고현 선수 패스 연결. 이야 그동안 이런 슛이 거의 다 빗나갔거든요. 뒤에서 오는 걸 돌려서 네. 구정으로 차놨어요. 자 이것이 최고의 모텐넥으로 투급의 마무리인 거죠. 와 최영수 난리 났어요. 빠져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자, 2장면이에요. 네, 가운데서도 소리가 됐고요. 가운데서도 수비를 아주 순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선수들 공에만 지금 시선이 되어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운데 뛰어들어온 선수를 보지 못했죠. 네. 대안이 가볍게 방향을 바꿔서 득점을 합니다. 아, 대안에게 걸린 건 어김없습니다. 그렇죠. 에스쿠데로. 에스쿠데로 과감한 대요. 들어가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대기 차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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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지만 그 전에 점 대 실점률을 보여줬던 전남드래곤즈가 네. 전반전 초반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돌파가 좋았기 때문에 수비가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했었고요.
흘러나온 볼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대안은 냉정해요. 너무나 차가운 남자입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무릎으로 허벅지로 트래핑을 해놓고요. 자, 트래핑을 할 때도 그냥 트래핑하지 않죠. 볼이 붙는 걸 보고 살짝 돌려놓으면서 왼쪽으로 트래핑, 수비는 지나쳐버리고. 아, 지금 또 서울의 역습 찬스예요. 오우. 자, 빠르게 역습 가져가는 몰리나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 자, 대안의 마지막 골이 터집니다. 대안이 하나 해준대요. 아, 이 인천 선수들 아, 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코너킥, 앱서울 몰리나 코너킥, 반대쪽 맞는다! 골이에요! 이것이 FC서울입니다. 야, 킥도 좋았고요. 여기서 스미스를 놓쳤고 데스크에서 놓쳤는데요. 아, 지금은 볼에 대한 집중력이었어요. 대한 선수 마무리 졌어요. 네. 데스크대로의 헤딩이 골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서 넘지는 않았죠. 자, 중요한 건 볼에 어떤 스피드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최운성 골키퍼가 잡던지 펀칭을 했어야 되는데, 야,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FC서울이 동점으로 방법을 아는 선수입니다. 네. 자, 두 명 돌파됐는데요. 자, 네 명이 붙었어요. 뭐, SL로. 자, 반대쪽에 있는 선수.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대안! 마지막 슈퍼매치. 살아오릅니다. 자, 여기서 수비수들이 자, 딜레이 시키는 장면에서 이겨줬고, 와, 골키퍼 정성영 골키퍼 앞으로 끌어 들어가는 이 움직임. 수비수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에스쿠드르 선수, 아, 대안! 이것이 몬테네그로 특급입니다. 자, 오장은 마르셀 아, 자, 대안이 가라, 책임! 자, 오른쪽 고요한이 있습니다. 자, 대안이요! 아, 대안이요! 대안! 대안! 또였어요! 자, 지금 또 오장은 선수의 가슴. 자, 여기서 벌써, 이야, 고명진 선수. 최용수 감독의 황태단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야, 판다. 이야, 슈퍼골이에요. 수비와 골퍼가 미친 듯이 막달려들었는데 그 사이를 여유있게 뚫었습니다. 야, 지금 상황에서도 정성용 골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몬테네그로 특구 대안, 왜 자신이 FC서울의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상기가 네. 쭉 뻗었는데 와. 옆구리 저드랑에서 네. 앱서울 하대성 자 반대 김지호 달려가고 뒤쪽 대안 자 대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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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아름다운 골입니다. 네. 두 번의 터치밖에 없었어요. 자 스미스의 걷던 한 번 두 번 네. 이것이 진정한 스트라이커죠. 야 원샷 원킬. 네, 김기희 선수가 볼 걷어낸 것이 대한 선수에게 떨어졌고 가슴으로 잡자마자 이야 이게 몬테네그로 특급 대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 원바운드 올라올 때 네. 공 밑쪽을 쳐서 뜨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자 3대2요 3대3인데요 자들이 일단 멈추고 야 앞쪽으로 끊어 들어가는 이것도 이야 이 흐름 보세요. 야 최운성 골키퍼 김기희 선수 완벽하게 농락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크로스 연결했어요. 이야 살짝 네. 네. 아, 힘들지 않고 저렇게 네. 약하게 차기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대한 선수 14골이에요. 14골로 네. 케빈 선수 지금 14골 같아졌습니다. 네. 케빈 선수 이제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제주의 페드로 그리고 김신욱이 몰리나 올라갑니다. 반대쪽 대안이 아 이거 뭐예요? 네. 맞고 아 골이에요. 야 해트릭 네 대안 해트릭. 자 되는 집은 되었습니다만 자 대안 선수 위치 선정 좋았고 여기서 걷어냈는데요. 야 또 바운드가 되면서 대한 선수의 타이밍 옵사이드 온사이드였고요. 네. 권경원 선수가 걷어냈는데 아 엉켰어요. 네. 아 파울이에요. 네. 그것을 대한이 바로 집중력 가지고 밀어냈습니다. 자 이유 있게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야. 자, 돌아섰습니다. 에스 쿠드로. 좋아요. 대안입니다. 자, 대안! 오호! 야! 대안! 대박이에요! 네! 자, 대안의 골입니다. 공격진짜 역시 사람도. 이야, 이런 골이 들어가네요. 경기 보고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주고 들어가는 원투포스거든요. 예. 이야, 기가 막혔어요. 버스도 좀 완벽했고요. 네. 페널티 지역 살짝 걸친 지점에서. 네. 네. 백고라인 미들이 있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네. 선수도 네. 오른쪽에 네. 있는데요. 네. 아, 그렇죠. 패스 문제. 그대로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네. 페널티 킥. 대안이. 그렇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또 포항 전북전 두 경기를 남겨놓고 그렇죠. 있는 에피소드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기호 골키퍼와 대안 페널티킥 대안입니다. 자, 성큼성큼 얻어 좋은 골입니다. 대안. 자, 페널티킥 대안 이건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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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아우, 완벽하게 김기호 골키퍼 타이밍을 뺏어버렸어요. 자, 네. 오른쪽 자, 밀어넣는 대안. 이야, 내가 왜 대안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네. 최고의 슈트라이커.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공항으로 내줘 또 뒤쪽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대안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18골째가 되나요? 대안 맞습니다. 대안 선수가 만회골을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최양 선수 한 골 추가하면서 18골 한 골 차입니다. 지금 김다솜 골키퍼가 진행방향을 알았습니다만 네. 역시 반응 속도는 골키퍼가 대략 0.3초 4초